안녕하세요. 추억 속 보름달입니다. 네, 이번에 제가 플레이를 해보게 될 게임은 네, 링토스 세계여행이고요. 네, 이거 네, 또 저번에 또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온 링토스 세계여행 영상이고요. 자, 일단 네, 바로 들어갑시다. 네, 131번째 여행지 네, 노르트 라인 베스트 팔렌 예로 한번 네, 들어가보도록 합시다. 네, 31번째 맞죠? 자, 여기가 아마 좀 네, 어려워가지고 제가 실패를 하진 않았네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도 자 이걸 이렇게 아, 아닌가? 잠시만요. 일단 이거 여기다가 놔두는 게 안 되는데. 일단 이걸 치워주고 그 다음에 아 잠시만. 아 잠깐만 나 25초. 아니 이거 네 아 이게 시간 너무 쓰면 안 되네요. 네 일단 네 잘못 눌렀고요. 네. 자 일단 이걸 눌러서 이걸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오케이 깼습니다. 미션 클리어. 네 근데 이거 네, 이게 제가 이걸 왜 못 깼었죠? 이걸 왜 못 깼었지? 네 잠시만요. 밖에서 웬 사이렌 소리가 나가지고 근데 들으셨나요? 아마 들렸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네 이번에는 132번째 여행지 네 체크포인트네요. 네 프랑크푸르트로 네, 들어갑시다. 막대가 이동한다고 하는데 힌트가 막대가 이동한데 이게 일단 파란 링을 먼저 하는 게 아닌 것 같고 자 먼저 일단 이게 먼저인 것 같죠 무조건. 이렇게 한번 이동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 녹색링을 넣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추측을 해보면 네, 한 번 더 넣어주면 네 파란.. 아 잠깐 네, 머리로는 알 텐데 몸으로 네, 어떻게 실행을 못하겠네요. 아 잠.. 야.. 네, 빠져 아 잠.. 야 여기 있었구나. 네 틈이.. 네, 틈이 하나 있었네요. 아.. 망 아 아닌 것 같아. 괜찮아 자 아직 안 망했어. 네 망했네요. 네, 일단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문제지. 자, 일단 게임 시작. 그 다음에 이걸 위로 뒤쪽으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걸 네, 파란 링 하나 넣어줍니다. 네, 넣어주고 나서 네, 이렇게 이동하죠. 네, 이동을 하게 되면 자 녹색 링을 하나 넣어주고 아 잠시만요. 네, 정확히 하면 네, 이게 녹색 링을 먼저 넣는 게 아니라 이게 붙으면서 못 깨게 되죠. 아, 근데 좀 난이도가 있네. 난이도가 있는 편이네요 이게. 네 거기다 약간 좀 이제 초반에 붙여가지고 줘가지고 이게 아 신도야 잠시만. 야 왜 또 서? 야 뭐 신들렸어? 왜 또 서? 야 왜 서? 왜 쓰고 그래? 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동 한번. 네 그러면. 오케이 좋아. 네 주작 성공. 네. 어떻게 잘 됐네요.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자 이제 이것만 넣어주면 네, 클리어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어떻게 잘 깼네요. 네, 네 약간 좀 네 약간 좀 아삭아삭하긴 했는데 자 일단 수집품 하나 먹었고 네 그 다음 돈도 잘 먹어준 다음에 네 바로 다음 여행지 네 다음 여행지 같은 경우는 보너스 스테이지죠. 네, 깔끔하게 그냥 날로 먹고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스탬프 하나 받았고 독일 소시지 하나 그 다음에 네, 외출 코트 레드를 하나 얻었다고 하네요. 네 드디어 네, 133번째 여행지 네, 체크포인트 한번 거쳐갑시다. 네, 체크포인트 그냥 네, 막 쓰는 맛에 하는 거죠. 네, 상어가 멋진 말이긴 뭐. 네 그리고 저번 체크포인트 같은 경우는 아 네,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아 예 진짜 이거 그냥 본전도 못 건지겠는데요 저게 잘하면.
자, 일단 좀 내 건져보려고 하고, 일단 내 상어가 몇 개를 먹든 말든 내 한번 건져봅시다. 오케이, 내 어떻게, 내 80원, 80원,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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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원. 내 어떻게, 뭐, 내 본전 넘게 건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 다음 다음 여행지로 바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134번째. 야, 여기 좀 기네요. 네, 여기 좀 날아가는 거리가 좀 긴 편이네요. 네, 134번째, 왈롱. 네, 여긴 좀 짧아서 좋네요. 네, 여긴 또 짧아서 좋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퍼즐 방식일 것 같은데. 아니라. 한 번 돌리고, 그 다음에 두 번 돌리면 그냥 깨지겠네요. 네, 제가 왜 이거 퍼즐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자, 한 다음에, 네, 바깥쪽 맞네요. 그냥 시간 싸움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자, 클리어. 네, 수집품 하나. 뭐 지도 같은 거 하나, 네, 지도가 아닌가? 네, 아무튼 수집품 하나 얻었고, 네, 그 다음 돈 짜르르 먹어주고요. 네, 돈 다 짜르르 먹어주고 나서, 네, 바로 다음 여행지로 넘어갑시다. 오, 네, 바로 체크포인트. 네, 135번째 브리쉘이라는 장소로 이동합니다. 네, 체크포인트가 많이 좀 붙어서 나왔네요. 웬일로. 네, 네, 원래 이러진 않는데. 자, 그 다음 브리쉘 뒤집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뒤집어지겠네요. 네, 그냥 순서대로 깨면 되겠죠, 그냥? 네, 이것도 아마 시간이 문제인 것 같은 스테이지 같은데. 일단 하나는 왠지 밖에 있어야 될 것 같아, 이게. 예, 하나는 일단 밖에 냅두고. 놔두고, 그 다음에. 네, 제가 이거 한두 번 해본 건 아니라서, 네, 역시. 자, 넣어주면, 오케이. 네, 한 번에 깼네요. 예, 네, 이거 네, 그냥 막 했으면 네, 망할 뻔했는데, 야, 어떻게 잘 깼네요. 자, 네, 돈 다 먹어주고. 자, 돈 다 먹어주고, 그 다음에 네, 바로 다음 여행지로 넘어갑시다. 자, 스탬프 하나 받고, 그 다음에 전통을 산 갈색 해제, 그 다음에 전통 드레스 그린. 해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6번째 여행지. 네, 플라망어라는, 네, 플라망어라는 데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네, 일단은 이걸로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빼준 다음에, 네, 빼주고 나서 그냥 파란 링이랑 같이 해주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냥, 네, 크게 막, 크게 머리 쓰는 스테이지 같진 않습니다. 자, 일단 한번 올려주고, 그 다음에, 넣어준 다음에, 오케이, 예, 클리어. 네, 깔끔하게 깨주고, 네, 수입품만, 깔끔하게 맞네요. 네, 별 3개니까, 네, 깔끔하게 깬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돈도 다 먹어주고, 수입품 하나 얻어주고, 네, 바로 다음 여행지로 넘어갑시다. 네, 137번째 여행지. 자, 네덜란드 드레스 하나 완료했고, 그 다음 로테르담으로 바로 들어갑시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이거 깨본 기억이 있는데, 이게 한번 하면 이게 밖으로 나오고 한번 하면 이게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일단 이걸 하나 먼저 없애주고, 그 다음에 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를 먼저 넣어주고 제발. 네,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아, 네, 이거, 네, 들어가서 될 줄 알고 했는데, 얘, 예, 어떻게 잘 망했네요. 아, 잠깐만, 이거, 이래도, 네, 되긴 되죠? 일단, 둘 중에, 네, 뭘 먼저, 예,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넣어주고 나서, 네, 그냥 둘 다 아래쪽으로 내려줍시다. 아. 네, 이렇게 없네요. 아, 내가 왜 그렇게 해서. 예,
네, 그래도 나름대로 좀 많이 진행을 한 편인 것 같네요. 네, 그래도 네, 그냥 스테이지 한두 개밖에 진행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그래도 이건 좀 네, 그나마 양호한 것 같고요. 네, 간만에 찍었던 네, 링토스 세계 여행 영상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요. 네, 영상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네요. 오케이, 네, 슈베르트의 초상화 입수난이도 매우 어려움 하나 얻었고요. 네, 영상 뭐, 네,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요. 네, 그럼 여기서 영상 마실게요.